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참담합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보다 뒤통수에 꽂히는 돌멩이가 더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낙했던 자들의 최후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리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변변한 물증조차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만일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헌법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독재와 전체주의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법치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